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일 오전 9시 3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생활을 하고 또 유튜브도 녹화하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그러니까 유튜브 스튜디오 겸 내가 생활하는 생활방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유튜브상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뭐 재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재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라서 그렇게 많은 공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원룸에서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방에서 유튜브를 녹화하는지, 참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말이죠. 유튜브야말로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내가 유튜브 하기를 참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정말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이 세상을 벌써 떠났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유튜브가 진짜 굉장한 낙이요, 취미요, 진짜 재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가 생활의 활력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생활하는 방겸 유튜브 스튜디오를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여기 보이는 철제 선반 위에 보이는 나무 잎사귀에 파란 식물 있잖아요. 화분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식물이 아닙니다. 이게 이미테이션이죠. 가짜입니다. 그렇다는 걸 좋아하죠. 좋아. 아, 그렇다는 걸 아시고. 좋아라고 하면 또뭐 틀린 말이라, 이렇게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화라는 건 꽃, 화차를 쓰잖아요. 여기 뭐 꽃이 있습니까? 이파리만 있는 건데. 하여튼 좋아라고 해둡시다. 그리고 여기는 책상에 컴퓨터 모니터가 보이죠? 컴퓨터 모니터 옆에 이제 스피커가 보이는데, 지금 현재 내가 소프트웨어가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거 아니, 윈도우 10을 사용합니다. 근데 조만간 이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윈도우 11은 최첨단, 아니, 최신 그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윈도우 11을 설치하려면은 컴퓨터 시스템이 아주 최신형이라야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지금 바꾸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으로 하드웨어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벽에 보이시죠? 그린 색깔과 조금 와인 색깔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흡인재를 부착시켜 놓은 겁니다. 원래 이 도배한 벽이 아니고, 원래 한 도배한 벽은 이렇지 않은데, 이 흡음재를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고, 혼자 이렇게 원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수 있는 큰 가구 이런 거는 해놓질 않습니다. 해놓을 돈이 있어도 안 사는 거예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가구 이런 거는 절대 해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로 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커다란 가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방 안에 울림이 심합니다. 말하면 울림 심하거든요. 그래서 울리지 말라고 이렇게 흡음재를 갖다 부착시켜 놓은 겁니다. 이 선반은 이 철제로 만든 선반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사할 때는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굉장히 이사하기도 편리하고, 어처지가면 또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뭐 시시꼴꼴 이런 얘기하기는 뭐 하는데, 임대사업자분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원룸을 짓잖아요. 원룸을 지면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너도나도 뭐 이재용이 아닌 다음에야,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어요? 이재용이나 돈으로부터 자유롭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이뭐 전략하면서 사는 것이 원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제 원룸을 신축하다 보니까, 건축비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검증이 안된 업체, 그리고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 건축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이 집을 짓다 보니까 날림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새는 그런 원룸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살면서 이게 또 어떻게 될란지 모르는데 하여튼 만약 여러분들 비가 샌다면 천정에서 비가 샌다면 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농촌 출신인데 여러분들 그 농촌에 가면 예전에 초가집 있잖아요. 어? 볕집으로 그 지붕을 해놓은 초가집. 그런 초가집도 비가 새질 않아요. 그런데 명색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집이 비가 샌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예, 그런, 그, 세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세세한 얘기라면 이게 그, 원룸 사장이 싫어요. 이 비가 샌다 어쩐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은 그,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남의 집 월세를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어처지 가면 짐을 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간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납장인데 여러분들 수납장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이 잡동사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일상생활, 뭐 여행신문, 여기는 PC 여행 뭐 의료기기, 그 다음에 CD 상비약 유튜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보관하는 겁니다. 여기 일상생활이라고 썼죠. 여기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그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놓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혈당을 재는 그 혈당 측정기. 그 다음에 여기는 드론. 여행이죠. 드론, 뭐, 고프로 이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뭐 케이블 선 이런 거를 이제 놓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 수납장은 열쇠를 채워놨죠. 예, 번호 열쇠를 채워놨는데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좀 중요한 걸 여기다 보관합니다. 뭐냐면은 그 체크카드. 그 다음에 그 예전에 내가 그 세계 그 주화를 수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주화를 구입했던 주화가 여기 있고 뭐 집 계약서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돈 될 건 없는데 내가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돈 될 건 없는데 그래도 내가 그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여기다 이제 보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옷걸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걸 행거라고 하는지 하여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남의 집에 원룸이나 세대로 사는 사람은 내 말을 실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집에 와서 벽에 뭐 못 같은 거 망치로 때려박으면 좋아합니까? 그리고 지금 지은 집들은 이 벽에 못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집도 못이 들어가질 않는 집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 벽에다가 못을 박고 옷가지를 쭉 걸어놨는데 그렇게 하면 벽도 그 못질을 하니까 흠집이 갈 뿐더러 상당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 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옷을 쭉 걸으면요. 상당히 방안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고 이 옷걸이를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해가지고 여기서 옷을 걸어 놨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 선캡입니다. 이 태양빛을 눈에 눈부시게 태양빛이 이제 45도 각도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가리는, 예, 그런 걸, 눈부심이 없게 하는 그런 걸 가리죠. 내가 예전에, 내가 시력이 나빠서, 예, 그, 몇 년 전에는 그, 어디 그, 촬영할 들어갈 때 선글라스를 끼고 했었는데, 선글라스를 끼니까 또 인상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대면하는데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걸 선캡을 쓰고 안경을 끼웠는데, 참 좋습니다. 이제는 그, 내가 선글라스를 끼지 않습니다. 이 안경을 끼워도 눈이 부시질 않아요. 이 선캡을 쓰면은. 그래서 선캡이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기도 역시 철제 선반인데 이제 이렇게 이 이불 뭐 이런 걸 이렇게 놓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전에 그 군대에서는 야전 침대라고 군대 용어로는 야전 침대라고 하죠. 근데 그 사회 용어로는 뭐냐 민간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전 침대라고 하지 않고 간이 침대. 캠핑 침대라고 하죠. 이걸 접었다 폈다 1인용 이제 잘 때는 펴놓고 또
자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구석에다 놓습니다. 이 침대가 말이죠. 여러분들 침대가 붙박이 침대. 침대가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좁은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은 절대 붙박이 침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붙박이 침대를 놓으면은 어디 뭐 공간이 사용할 공간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런 그 야전 침대. 군대 용어로는 야전 침대고 민간 용어로는 간이 침대, 이제 캠핑 침대입니다. 이런 걸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이런 걸 놓으시고. 또 여기는 참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해 알려드릴 게 많은데 커튼을 쳤잖아요. 커튼을 쳤는데 이 커튼봉 설치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 이 창문 모서리다 망치로 이 못을 박고 이 커튼봉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라 망치질을 하지 않고도 커튼봉을 설치할 방법이 많아요. 이거는 그 이것도 망치질을 하지 않고 커튼봉을 설치했는데 이 창문을 이렇게 찝습니다. 집게로 강한 집게로 집어가지고 커튼봉을 이제 유지시킨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고 또 요즘에는 그 강력 접착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그 강한 접착제가 나오는데 그런 접착제로 붙여서도 커튼봉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라 예전에 그 벽에다 그 망치질을 못을 박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이 책상 밑에 보면은 이 컴퓨터 본체가 보이고 그다음에 그 이 뭐냐면 프린터기가 보이죠. 이 컴퓨터 본체는 완제품 PC를 구입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컴퓨터 부품을 갖다 조립한 겁니다. 이 조립품입니다.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현재는 내가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는데 곧 이제 윈도우 11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11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컴퓨터 부품을 이제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오면은 해야죠. 그래서 그 윈도우 11은 기존의 윈도우 10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이 컴퓨터 부품을 잘못 사면은 그 윈도우 11에 설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TMP인지 하여튼 그 헤드가 있는 메인보드래야 됩니다. 그게 그런 메인보드가 최신형 메인보드인데 그 TMP인지 하여튼 그런 그 헤드가 있는 그 메인보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윈도우 10을 사용하던 컴퓨터는 설치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냉온수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겁니다. 나는 원래 그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 그 생수를 갖다가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큰 생수등을 얹어 놓잖아요. 뭐 20리터짜리 큰 생수등 그걸 갖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무슨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실 일이 있느냐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0리터가 왜 필요한 거 아니? 뭐 음식 만드는 거 라면 끓이는 거 모든 거를 그 생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요량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뭐 생수 대리점이 또 없다네 이 고장은. 그래서 생수 대리점이 없어서 배달이 안 된다 이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그 뭐야 그 편의점에서 작은 이런 생수병을 사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 작은 생수병도 올려놓을 수 있게 그 여기에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현관에 들어오면 여기에 놓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원룸이고 내가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면은 수도꼭지는 뭘 했냐면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에 가면 말이죠.
예수도 꼭지에 달렸죠. 달렸죠. 이게 직수형 정수기입니다. 이게 일제인데요. 수도 끝에다가, 수도 꼭지 끝에다가 바로 이 부착시키는 정수기입니다. 직수형 정수기죠. 요게 이제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이제, 한 4개월, 보통 한 4개월 한 번씩 갈아 끼는데, 좀 물을, 혼자 살아서 물을 덜 쓰는 사람은 5개월에 한 번 정도 갈아 끼면 되고, 물을 많이 쓴다 하는 사람은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갈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은 그, 내가 사용하고, 내가 생활하고, 유튜브 녹화도 해서 올리는 그런 그 나의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보여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벽에 다 그 컴퓨터 뒤에 맞은편 벽에도 흡음재가 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흡음재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예. 네. 다 이렇게 흡음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울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흡음재를 부착시키고 울림을 없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이 준비된 그 녹화로 여러분들한테 과감히 나의 그 은밀한 그런 그 생활의 방을 낱낱이 공개해드렸습니다.